0075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영신금속입니다. 영신금속, 은,는 동사는 국내외 자동차, 친환경, 전자기기, 건축물 등에 소요되는 파스너, 패서너, 제품과 관련된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단일 사업을 영위한 파스너, 패서너, 제품은 국내 완성차,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 GM, 르노 삼성자동차를 비롯한 글로벌 한차 슬래시 두차 모듈 전문사의 국내 및 해외 생산 공장의 판매 기존 고객사와의 공급 관계를 강화하고 마그나, 매그너 등 글로벌 모듈 전문사에 대한 수주 확대에 집중.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71년 12월 설립된 냉간단조 제품 생산업체로 경기도 평택시 포승공단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주력 품목은 볼트, 스크류 등으로 주요 수요처는 한국 GM,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의 국내 완성차 업체 및 관련 부품 회사임 대시 태국 소재의 해외 현지법인인 영신메들, 타일랜드, CO, LTD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주력 자동차 부품 볼트 및 스크류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전자부품 및 건축 내장 부품 스크류 수요 역시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운반비, 지급 수수료 감소 등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그러나 외화 관련 수지 저하되며 순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 대시 전방 자동차 및 기계산업의 생산 증가와 국내 건설 투자 회복세 등으로 대부분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20일 기준 장마감 영신금속의 시가총액은 54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영신금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50위입니다. 영신금속의 상장 주식수는 1917만 4400 신두 주입니다. 영신금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영신금속의 퍼은 17.5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1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7.6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06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5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6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5배, 227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4번지억 원, 15억 원, 1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8번지억 원, 마이너스 21억 원, 6억 원입니다. 영신금속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52번지 41%이고 유보율은 330.76%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5.26이며 전일 대비해서 14.92 더하기 0.6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7.97이며 전일 대비해서 5.08 더하기 0.7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신금속의 2023년 1월 2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8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820원보다 4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82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영신금속의 종가는 2860원이며 주가가 영신금속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신금속의 종가는 2860원이며 주가가 영신금속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영신금속은 는 거래량 38,30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9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하나증권에서 14,846주, 이베스트에서 7,201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020주, 키움증권에서 4,427주, 다울투자증권에서 2,3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이베스트에서 14,114주, 키움증권에서 15,00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8,601주, 유한타증권에서 4,834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91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704순두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0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영신금속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